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종입니다. 제 귀찮아서 누워서 찍는 거 죄송합니다. 일단 이제 부비냥 이걸 샀어요. 저희 고양이가 좀 이렇게 그림처럼 부비적거릴 수 있을까 싶어서 샀는데, 일단 여기 한 박스에 저는 4개가 들어있었어요. 이거 4개. 일단 설명드리자면 이렇게 생겼어요. 모서리 같은 데 이렇게 붙일 수 있게 생겼고, 원래는 이 스티커가 없어요. 스티커는 동봉되어 있고, 여기 잘 보시면 구멍이 있거든요. 이렇게 네 군데 구멍이 있어서 앞에 이거를 이렇게 눌러서 분해를 하면 이 구멍으로 피스 스크류를 박아가지고 뭐 모서리나 벽에 이렇게 고정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게 모서리가 아니더라도 평평한 곳에도 여기 이렇게 여기에도 구멍이 있어서 이렇게도 붙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도 되고 이렇게도 돼요. 뭐 그렇게 되어 있고, 이건 좀 연질의 소재예요. 약간 실리콘 같은. 그래서 이거를 눌러서 이렇게 간단하게 그냥 끼우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걸 벽에다 이렇게 해놓으면 고양이가 너무 신나가지고 이게 막 비비적거린다 이런 제품이에요. 고양이가 최대한 이걸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되니까 여기다가 보면 캣닙을 넣는 구멍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캣닙을 동봉해 주는 거를 여기다 탈탈탈탈 붓거든요. 부으면은 여기 보시는 구멍 있죠? 이거 구멍인데, 이거 부으면은 여기가 밑바닥이고 바로 위에 구멍이 있어서 붓는 대로 그대로 다 빠져나가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조금씩밖에 못 부어요. 상당히 불편해요. 붓자마자 자꾸 빠져요. 하여튼 뭐 그래서 얼마 넣진 못했고, 심지어 저희 고양이는 캣닙을 별로 안 좋아해서 감흥이 없더라고요. 어려서부터 캣닙을 아무리 뭐 이렇게 코에 갖다 대도 내가 막 이렇게 좋아하지 않고 무시해요. 그래서 이걸 붙여놨는데, 결론적으로 저희 고양이는, 저 이걸 4달 동안 놨거든요. 결론적으로 저희 고양이는 단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이걸로 제가 몇번 이렇게 빗어주기도 했어요. 근데도 사용하지 않았어요. 물론 양반양, 고양이마다 다르겠죠. 저희 고양이는 전혀 전혀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리고 심지어 저희 고양이는 캣닙도 안 좋아하니까 더안 썼던 것 같아요. 근데 또제 생각은 어떠냐면, 이거를 애들이 잘 사용한다고 해서 광고에서 말하듯이 뭐 그렇게 바닥에 털 날림이 다 없어지고 지들이 알아서 이렇게 막털 빗어가지고 깔끔해지고, 이건 사실 말도 안 되죠. 애기들이 여기 빗어봐야 뭐 뒤지 뒤통수밖에 더 긁어요. 온몸에 털이 얼마나 많이 날리는데, 그죠? 그런 효과는 딱히 눈에 보이는 효과는 없을 거라고 보고요. 그냥 고양이들이 이런 걸 좋아하면 고양이의 기호성에 맞춰가지고 좀 고양이 즐거우라고 놔줄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근데 저희 고양이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고 전혀 쓰지 않았다. 네 달이나 설치해뒀던 이유는, 제가 이걸 설치하고 한달 뒤에 리뷰를 하려고 했는데 귀찮았어요. 그래서 네달 동안 안 하고 그냥 이게 무슨 방 안에 예술 작품처럼 설치만 돼 있다가 생각난 김에 이렇게 누워서라도 리뷰 찍습니다. 아, 그리고 이거 뭐 브러쉬가 더 특별한 것도 없어요. 이게 다른 일반 브러쉬랑 그게 특별하게 차이점이 있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보면은 뭐 예를 들면 이 돌기가 뭐더 특별하게 뭐 까끌까끌하게 뭔가 털을 이렇게 잡아 끌어주는 그런 표면 처리가 되어 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연질의 브러쉬예요. 근데 이거 그건 있어요. 이게 사람이 긁으면 되게 시원. 사실 분은 사세요. 저는 어차피 리뷰하려고 산 거였고, 딱 봐도 이게 뭐 털날림을 막아주고 털이 막 여기 잔뜩 붙을 정도로 고양이가 사용하고 그럴 거란 기대는 애초에 안 했고, 근데 심지어 저희 고양이는 쓰지도 않았고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든 광고가 다 그렇죠. 여튼간에 인스타에서 광고하는 거 궁금한 거 있으시면 저한테 얘기를 해주세요. 아무도 댓글 안 달지만 혹시나 댓글이 있고 제가 뭐 사서 해볼 만한 거다 하면은 한번 사서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